있을까 이렇게 너의 집까지 오고 만 거야. 넌 나를 떠나도 매일 너 바래다 준 습관 눈물로 남아서 소리 없이 끊는 전화에 몸서리치게 네 모습 더욱 그리워. 너의 그 따뜻한 목소리 이젠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닌데. 이젠 이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이젠 너의 기억 저 멀리 잠든 추억인 거니. 아직도 널 잊지 못해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하루를 삼키는 내게 제발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. 너는 세상 어디에서도 숨 쉴 수 없는 날 위해 가만히 너의 이름을 혼자 불러봐. 어쩌면 예전에 그랬듯 네가 대답해줄까 하는 미련에 이제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이제 너의 기억 저 멀리 잠든 추억인 거니. 아직도 널 잊지 못해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하루를 삼키는 내게 제발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넌 세상 어디에서도 숨 쉴 수 없는 날 위해 95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. 97점! 와! 성공했어요! 97점! 와,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높은 고득점이 나왔어요.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요. 예. 레인 씨. 네. 야. 여기 MBC 맞죠? 여기 MBC 맞죠? 예, 예 맞습니다. 맞아요. 예. 파티 노래방 온 줄 알았어요. 아니. 와, 너무 떨리네요. 솔직히 이제 뭐. 물론 열심히 다들 하시겠지만은 네. 오늘 유독 더 열심히 하는 느낌 좀 받았어요. 뭐 어땠어요? 네. 아 제가 사실 제가 이 데뷔하고 네. MBC를 처음 왔어요. 네. 아 진짜요? 네 오늘 처음 왔어요. 9년 만에. 그래서 좀 이렇게 한이 됐던 게 여의도에서 못했던 게 너무 한이 되는 거예요. 그 정도로 네. 네. 심지어 제가 별밤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는데 네. 제가 어렸을 때 공개 방송을
정동 MBC에서 본 적 있어요. 아~ 그래요. 예. 그 정도로. 예. 그래서 아,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. 오늘 너무나 좀 떨리지만은 네.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한풀이 하셨어요 오늘. 사실 이제 더레이 씨가 그 95점이라는 점수를 넘어야 되기 네.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사실 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좀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네. 또 막 열심히 해주는데 97점이 나와서 감사합니다. 저희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.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이렇게 돼서 더레이 씨가 부른 중독된 사람은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애창곡 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선배님의 노래인데 네. 예. 네. 다행이다.